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온 땅과 열방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을 때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온 천하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 비상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의 대주재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여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안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권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 예배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예배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앙만임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앙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래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빛을 서서 주의 얼굴 그루할 때 주의 향기 어부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안개 속을 걷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더 주님을 아는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놀라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깊을 때 고요함 같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같이 하신가 위로와 평강과 더 나아가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음에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각도로 바라보게 하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동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며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원로한 성도님들과 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국의 리더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모든 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국에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가 빠른 시일에 오기를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과 이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이게 한 이 코로나 비상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난민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업이 중단되었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휴교령이 내려서 벌써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지가 3주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각자 자신의 주거 환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경험하는 난민들과는 많이 다른 경험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서운 전염병의 최전방에서 매일, 매시간, 매순간 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시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료 현장에 최일선에 계신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내 몇 도시에서는 병원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이 뉴욕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는 너무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방호복이 부족해서 쓰레기백, 트래시백을 입고 사진을 찍은 간호사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 공원 잔디밭에 여름철이면 저녁에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가 열리는 그 센트럴파크 잔디밭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이 이끄시는 구호 선교단체 사마리탄스 펄스에서 세계 재해 발생 지역에 급히 공수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텐트 야전 병원을 그 뉴욕시리 한복판에 설치했습니다. 서울로 비교한다면 경복궁 뜰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야전 병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와 최고의 과학기술, 최고의 예술과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이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증권시장 바로 코앞에서 세계 정치와 외교의 심장부인 UN 본부 건물 바로 앞에서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티크를 열고 싶어하는 그 사치의 거리 5th Avenue가 시작되는 바로 그 센트럴파크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뉴욕시에서 살던 본인의 아파트가 있는 트럼프 타워 건물 불과 몇 블락 떨어진 그 센트럴파크에 지금 흰색 천막의 야전병원이 세워지고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나 없이 사망의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런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펴면서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통치자나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했던 로마 장군들이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황제들이 입성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말을 타고 승자로 입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왕이 이런 모습으로 입성한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 주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출애굽의 그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임하려면 면하려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집을 뛰어넘어 지나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당신 자신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은 금요일 아침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한 방에 제압할 그런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지금 구원해 달라고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지금 되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저항도 없이 목요일 밤에 성전 수비대 병전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셨습니다.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공회에서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 후엔 로마 병정들에게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으며 마지막엔 옷을 다 벗기운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시가 행진을 하시며 그 비아 돌로로사 거리를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본래 품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시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세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를 받으시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생을 마치신 역사의 패배자이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는 그 주일 아침, 영광의 아침, 부활주일의 영광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장해제하시고 무엇보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위대한 승리를 겸손과 순종의 희생으로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왕이시요 무한한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던 왕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찾았었는데 오늘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당한 이런 상황에서 마술사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이 죽음의 두려움과 혼란,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린 이 코로나 전염병을 크신 권세와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한 방에 날려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런데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군중의 기대를 따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역사에 다시 등장하실 때에는 불품 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마를 타고 권위와 위엄을 갖추신 영광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인류 역사에 등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왕이신데 그 스가랴 9장 그 다음 절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진정한 세계 평화를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흰말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으로 오시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니까 네 가지 말탄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가지 말탄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흰색 말을 탄 자입니다.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는 마치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듯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은 전쟁을 불러올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 말을 탄 자,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기근을 가져올 자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영어로 death.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 이런 땅에 임할 재앙들로 인하여 천사들이 화로다 화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처음 기록했던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주후 90년대의 그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혹독한 핍박 아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바쳐 순교의 피를 바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판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낮에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받아서 글로 적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처음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읽도록 했던 목적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결코 두려움과 걱정을 주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신 왕의 왕, 만군의 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하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기대 속에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그 환난에 대해 신원해 주실, 모든 불의함에 대해 신원해 주실 그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해 주실 그 날이 될 것이기에 그 주님을 만날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불안 장래에 흰말을 타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에 최종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흰말 타고 영광의 모습으로 인류 역사에 다시 등장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했던 이 목적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연습을 잘하고 영원한 천국 생활 준비를 잘 하고 천국 생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족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자택 격리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집안에 갇혀 지내면서 가정 불화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 우리가 가정의 치유와 이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드렸는데, 이 자택 격리 기간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케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린 예배에 우리 영어권 2세 청년들이 이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자가 격리나 또는 연로하심으로 인해서 또는 병약하신 관계로 외출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돕겠다고 자원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들입니까? 우리의 2세, 이 영어권 젊은이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광고를 보시면 마스크 제작 캠페인을 우리가 전개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모든 사람이 착용해야 한다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마스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노인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매일 계속 일을 하셔야만 하는 의료진과 그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 UPS 배달 직원에게, 경찰관에게, 소방관들에게, 우체국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의 기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겸손한 왕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흰말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온 인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종려주일이 되시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흰말을 타신 영광된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심판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하여 십일조를 바치며 또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그런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헌금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구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흰말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